죽어서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여 징용자들에겐 지옥성으로 불렸던 곳, 그곳이 산업화를 이끈 일본의 자랑스러운 유적으로 등극됐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약속을 일본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5일 일본 정부는 침략과 침탈의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고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야마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등 한국인을 비롯해 중국인, 연합군포로 약 4만 3천여 명이 끌려가 강제 노역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습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정보센터는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으며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의 역사를 자랑스레 홍보하는 전시관이었습니다. 강제노역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던 일본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에 방크는 유네스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포스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모습에 빗대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 정부의 반복된 거짓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당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말과 왜곡 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포스터 이미지는 반크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직접 여러분의 SNS에서 홍보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국제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주소는 모두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설명란까지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